들려드리고 잠시 악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김선생님 보시는 악기는 상당히 소리가 고음이고 이쁩니다. 근데 이 소리는 좀 둔탁하긴 한데 뭔가 흥이 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삼풀이나 이때 많이 쓰이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이제 불러드릴 거는 대금 3조 중에 진양인데 진양이 그 굳이 그 표현을 한다면은 전라도 말인지 약간 진하다, 지행하다 여기서 유래됐다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어느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특별한 답이 없어요. 어? 들려드리겠습니다. 대금 3조 중에 진양 첫 악곡입니다. 갈대인데 저 우퍼드베 가면 갈대가 맞습니다. 근데 이 단오 때만 채취가 가능해요. 단오 때. 예, 단오를 두고 한 보름 전후로 해서 채취가 돼서 그걸 채취를 해서 이제 갈대 속살입니다. 이게 대나무 이렇게 자르면 안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죠. 네, 네. 근데 갈대는 그게 좀 질겨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밥에다 좀 쪄서
수분 물어봤이 쪄가지고 질기게 만든 다음에 이 청을 여기다 이제 붙이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금하는 분이 평생 이거를 잘 붙이는 경우가 10번 내외라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소리가 잘 나긴 했는데 제가 소리를 못 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멋지십니다. 네. 네.